들었어. 이것까지 하지 말란 줄 몰랐어. 미안해. 너 다 풀린 줄 알았어. 어제.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, 나한테는. 제발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줄래? 알았어. 지금 내가 너무 복잡하다. 그냥 가줘. 알았어. 네 엄마랑 호정이 들어오면은 깜짝 놀라겠다, 야. 완전 감동의 도가니 아니냐, 이거. 호정이 선 결과에 따라 다르겠죠.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? 빨리 안 들어와! 얼른! 너 다시 한번 말해봐. 뭐가 어쩌고 어찌? 야, 무슨 일이냐, 호정아? 너 꼴이 왜 그래? 글쎄, 이 기집애가 이런 미친년 분장을 하고 선을 보러 나갔더라니까, 어? 아주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나갔어, 어? 근데 얘가 돌아오면서 뭘 했는 줄 알아요? 야, 네 입으로 다시 한번 말해봐. 엄마, 아빠, 정말 죄송합니다. 저는 선 봐서 결혼 안 할 거예요. 이러더라니까. 아니, 왜? 야, 호정아, 너 혹시 딴 남자 있냐? 아니요, 없어요. 없는데 왜 선을 안 보겠다는 거야? 지금 네 나이가 몇인지 아니? 26이야. 어? 한참일 때 가야지.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급이 달라져, 급이. 엄마, 나는 미국 가서 알았어요. 내가 어떤 사람인지. 네가 어떤 사람인데? 어떤 사람인데? 소소한 행복이 나한테 맞는다는 걸요. 나는 재벌집 같은 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거창한 거 필요도 없어요. 나는 뭐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. 뭐가 어째? 야! 너는 이런 이상한 짓하고 선 보면서 안 들킬 줄 알고 까부는 게 너야. 이 단순 어리버리 기집애야! 언제까지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보 아니에요, 저. 엄마한테 시간을 좀 벌고 싶어서 그랬어요. 뭐? 시간을 벌다니? 뭐 때문에? 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실패했어요.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자원봉사라는 거야? 그건 아니지만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. 뭐야, 호정아. 너 무슨 일이 있냐? 엄마하고 저는 가치관이 달라요. 엄마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나 보이는 집안하고 결혼하는 게 행복이라고 믿지만 나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선은 안 볼 거예요. 야! 조정! 화 풀릴 때까지 때리세요. 엄마 속인 거 정말 죄송해요. 예준봐! 야, 호정아, 손도 안 보면 너 결혼을 언제 어떻게 할 거야? 뭐 지금 딱히 하는 일도 없는데 뭐 할 거냐고? 내 말이! 아니, 지가 할 게 뭐가 있어서? 너 그럼 결혼은 어쩔 건데? 결혼은 언젠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할 거예요. 뭐? 제일 젊고 이쁠 때라고 사랑도 없이 지금 결혼하면 뭐해? 금방 30되고 40되고 늙어갈 텐데 사랑도 없이.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젊고 이쁠 때 좋은 집안 남자를 골라 잡아야 된다고.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. 일자리도 계획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. 그냥 놀고 먹으면서 엄마 돈 받아 쓰진 않을 거예요. 이야, 우리 호정이가 진짜 달라졌구나.
봐. 시끄럽게.